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디어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오늘 나는 새로이 태어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원이다. 나는 포도원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포도나무로부터 지혜의 포도를 따리라. 이 나무는 수 없는 세대를 거치는 동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현명한 선인들의 손으로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이 넝쿨에 달린 포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묻혀 있는 성공의 씨앗을 꿀꺽 삼킬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속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게 하리라. 내가 선택한 직업은 많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실패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그 그림자는 아마도 지상의 모든 피라밋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제 험한 바닷물을 헤치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나의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꿈에 불과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더 이상 나의 투쟁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몸이 오로지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나의 인생도 실패만을 감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실패도 이제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신체의 고통을 받아들이듯 실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젠 실패를 거부한다. 나는 나를 음지로부터 부하지위, 행복의 양지로 데려다 줄 지혜와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허망한 꿈에 불과했던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황금사과도 이제는 내 노력의 대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지만 나는 영생의 특혜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자연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으므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인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나무의 왕 올리브가 탄생하려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양파 줄기는 두 달이면 시들어 버린다. 나는 양파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는 올리브 나무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나무로, 즉 위대한 상인으로 성장하리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위대함을 이루어낼 지식도 경험도 없이 무지 속에서 비틀거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덕이지 않았던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나는 쓸모없는 지식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의미 없는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함에 방해받는 일 없이 나의 여행을 시작하리라. 자연은 이미 나에게 숲속의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본능과 지식을 주었다. 경험의 가치는 흔히 노인네들에 의해 과대평가되곤 한다.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주겠지만 모든 것을 경험으로만 배운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긴 시간 동안 경험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말 것이다. 경험을 많이 쌓고도 늙어서 죽어버린다면 낭비가 아닌가. 게다가 경험은 유행과 비슷해서 오늘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위라도 내일은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단지 뿌리가 되는 원리만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나를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법칙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성공이란 마음의 상태라고 본다면 결국 이 원리가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수많은 현자들이 성공을 제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패는 언제나 동일하게 정의된다. 실패란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진 창문과 같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어릴 적에 나는 내 충동의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성인들이 그러했듯이 내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수년간 축적해온 습관에 넘겨버렸다. 내 과거의 행동은 이미 나의 미래를 속박하려고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행동은 식탐, 격정, 편견, 탐욕, 애정, 공포, 환경 그리고 습관 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폭군이 습관이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나의 나쁜 습관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새로운 밭고랑을 일굴 것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것의 노예가 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인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각 두루마리에는 내 삶의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할 좋은 습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떤 습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뿐이란 건 역시 자연의 한 법칙이다.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연마해야 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여기에 쓰여진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다음 두루마리를 열어볼 것이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는 속으로 그것을 읽을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또 한 번 읽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끝내기 직전에 다시 읽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나는 이를 반복할 것이며 한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두루마리로 넘어가 또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각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 달 동안 읽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런 습관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취를 이끌어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매일 그 내용을 되씹는 동안 그 말들은 나의 능동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식, 즉 잠들지도 않고 꿈을 생성시키며 종종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만드는 알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말들이 스며들어간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들이 신기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 느끼지 못하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북받쳐서 세상을 맞이하려는 나의 욕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험하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언젠가는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의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한번 해본 행동은 쉬워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의 새롭고 좋은 습관이 태어나고 계속되는 반복으로 실행이 점점 쉬워지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리라. 즐거운 것을 자주 행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그것을 자주 실행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런 좋은 습관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이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의 새로운 삶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하루라도 두루마리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으며 다른 시간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두루마리 읽는 습관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며 깨어서도 안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 드리는 시간은 매일 잠깐이면 되고 그 시간은 나의 소유가 될 성공과 행복의 대가치고는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두루마리를 읽고 또 읽는 동안 나는 절대 각 두루마리를 대강 읽지 않을 것이다. 두루마리의 간결함과 쓰여진 말들의 단순함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 수천 개의 포도를 짜야만 겨우 한 항아리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남은 껍질과 찌꺼기를 새에게 던져줄 수 있다. 세월의 지혜는 포도와 같아서 많은 것들이 여과되고 바람결에 날아가 버린다. 단지 순수한 진실만이 증류되어 한마디 말로 전해진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삼킬 성공의 알맹이인 것이다. 오늘 나의 낡은 피부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어깨를 펴고 걸어 다니리라. 어쩌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